안녕하세요. 리뷰하는 남자 김타치입니다. 오늘 제가 언박싱할,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. 짠! 카이스터의 블루투스 스피커예요. 이전에 제가 여기 이 제품을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요. 오늘은 두 번째 카이스터의 제품입니다. 각자 뭐 특징이 좀 있으니까,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웃도어용이에요. 그래서 당연히 배터리를 이용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제품인데요. 한번 바로 언박싱부터 한번 해볼까요? 자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자, 이렇게 쭉. 확실히 칼이 좋으니까 언박싱도 뭔가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? 우선은 네, 박스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안 열려. 아하, 여기에 봉인실이 하나 더 있네요. 하겠습니다. 당연히 이쪽도 있겠죠. 슝. 우선은 이렇게 파우치가 있네요. 이 파우치를 살짝 열어주면, 제 제품은 빨간색이에요. 자, 보시면, 그리고, 짠. 이게 뭐지? 요거, 자, 보시면은 케이블 잡아주는 거, 케이블 조이는 거.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. 중요한 건 본체죠, 뭐. 우선 파우치부터 한번 볼까요? 약간 벨벳? 안 해도 부드럽습니다. 파우치는 깔끔하고 좋네요. 오, 굉장히 좋네요. 반짝거리고. 아, 이뻐요, 이뻐요. 네, 이쁘네요. 그리고 이쪽과 반대쪽에 스피커가 있어서 360도 스피커인 것 같아요. 이쪽은 보이시나요? 이런 거 원래 누르면 안 돼요. 이 우퍼가 이쪽에 있는 것 같고요. 아마 여기에도 양쪽이 우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원 버튼과 볼륨, 그리고 플레이 양쪽으로 옮기는 버튼이 있습니다. 좀 외부에서 썼을 때 중저음이 강한 스피커 지향하겠죠. 아, 이 밑에도 한번 보고 하죠. 여기 보시면 리셋 버튼, TF, AUX, 그다음에 USB DC, 5V, 그러니까 충전 버튼, 여기는 옥스 버튼, 그리고 여기는 그 마이크로 SD 있죠? 거기다가 음악을 넣어서 꽂으면은 바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나 봅니다. 여기에는 리셋 버튼인가 봅니다. 생긴 건 방수처럼 생겼는데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 방수라는 말은 없네요. 꾹 누르면 오, 좋아요. 아유, 허영 바로 잡혔어요. 그러면 음악 들어봐야죠? 들어볼게요. 자, 볼륨은 여기서 조절도 가능하고, 여기에서도 볼륨을 조절이 가능한데, 자, 역시 이 스피커와 이 핸드폰, 음원과의 볼륨 조절은 세퍼레이트 되어 있습니다. 이거 되게 좋아요. 여기 적당히 음량을 조절해 놓고, 여기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. 예, 이게 풀이네요. 그 다음 곡 넘어가는 거, 요거. 깔끔하게 넘어가네요. 네, 괜찮네요. 네, 오늘 리뷰 마무리는 여기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잠깐 뭐 사러 나오면서 이 스피커를 들고 나왔습니다. 이게 야외에 썼을 땐 되게 좋고,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기 앉아서 얘기할까요? 자, 여기 보시면 색깔은 깔끔하고 이뻐요. 베이스가 강하다곤 하지만 또 베이스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고, 그냥 적당해요. 야외 자전거 탈 때나 이렇게 꽂아놓고, 혹은 돗자리 깔아놓고 아이들이랑 놀 때, 가족들이 산책 나올 때 정도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래서 이쁘게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. 자,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음향 제품으로 찾아올게요. 지금까지, 김타치 어떻게 하지? 잠깐 내려놓고. 자, 넌 여기 있어. 지금까지 김타치였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봬요. 저는 이제 음악 들으면서 옆에 산책 좀 다녀와야겠습니다.